자, 이번 시간에는 143페이지 묵권대리를 보시겠습니다. 자, 묵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묵권대리라고 합니다. 자, 협의의 묵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눠지는데 법조문의 순서는 표현대리가 먼저예요. 그런데 표현대리도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협의의 묵권대리이기 때문에 표현대리에도 협의의 묵권대리는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주장할 때만 표현대리가 되거든요.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으면 협의의 묵권대리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표현대리에도 다 적용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계약의 묵권대리와 단독행위의 묵권대리인데 95% 아니고 99%가 계약의 묵권대리예요. 단독행위는 계약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이런 내용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의 묵권대리인데 자, 본인에 대한 효과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래요.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지만 추인하지 않으면 뭐란 얘기일까요? 무효란 뜻이죠.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되고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다. 그러니까 유효로 바뀔 수 있는 무효를 유동적 무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본인의 추인권인데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요.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지만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다. 그럼 상대방 시각에서는 추인할 건지 말 건지 알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이때 협의의 묵권대리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어요. 추인할 건지 말 건지 알려달라고 최고할 수 있는데 최고는 상대방이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할수 있고요. 또 자기에게 불리하면 상대방은 또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철회는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는데 이 최고든 철회든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만 할수 있는 것이지 본인이 추인하고 나면 최고고 철회고 할수 없거든요. 그러면 최고는 누구에게 하느냐? 최고는 추인해 달라는 부탁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만 최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철회는 본인에게 철회할 수도 있지만 묵권대리인에게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본인은 이 묵권대리 행위를 추인해서 내가 법률 효과를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추인을 거절해서 법률 효과를 부정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추인은 누구에게 하느냐? 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도 되고 묵권대리인에게 추인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혹시 그 권리를 진정한 권리로 알고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럼 그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고 이 추인하게 되면 이 법률 행위는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갑이 이 법률 행위를 추인했다. 법률 행위 한 날은 7월 1일인데 8월 1일자로 추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법률 행위의 효과는 8월 1일 날 추인이 있었지만 7월 1일자로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추인은 8월 1일 날 있어도 7월 1일자로 이게 유효가 된다. 하지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7월 1일자로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얘가 7월 15일 날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 설정해 주고 난 다음에 7월 15일 날 8월 1일 날 추인했다 그러면 7월 1일자로 병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면 저당권자 잘못하면 권리 침해될 수 있죠. 이렇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소급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 요게 지금 핵심 내용인데요. 추인 거절도 추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이 화살표 어디다 누구에게 할수 있는지 이거에 관해서 좀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추인권인데 묵권대리는 본인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나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계약시로 소급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그럼 그 추인의 방법 맨 밑에 갑니다. 추인의 방법 불료식행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상대방에게 표시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B에 있는 그 추인의 방법 넘겨보실게요.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추인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했다는 얘기는 여기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병에게 했다 아니면 병으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승계인에게 했다. 이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고 묵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건 상대방에게 한게 아니죠. 그 묵권대리인에게 추인했는데 묵권대리인이 빨리 병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그럼 병은 추인이 있었음을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객관적인 결과를 보면은 추인이 있기 전에만 철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갑이 먼저 추인을 하긴 했어요.
했는데 그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추인이 있었음을 모르고 있을 때는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인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추인으로서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추인을 병에게 했어야 되는데 병에게 하지 않고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는데 병이 추인이 있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철회해버리면 철회의 효과가 먼저 발생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인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지 아니한 때에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인은 두 번째 줄에 설명에 명시적, 묵시적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추인이냐?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을 하고 왔더니 본인이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받았다. 이게 추인이죠. 무권대리인이 갑소유의 물건을 을이 가서 팔아 갖고 왔어요. 팔아 갖고 왔는데 지금 갑이 야 내가 언제 너한테 내집 팔아 달라고 했냐? 그랬더니 네가 원래 팔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네. 매매 대금이나 내놔 임마. 그러고 받았다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추인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금의 일부를 받았다. 그럼 이거는 추인이에요. 자, 그다음에요. 밑에 그 판례도 밑에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냐라고 하는 C가 나오죠. C에 추인의 상대방이에요.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무권대리인에게도 할수 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는데 상대방이 모르고 상대방이 그냥 철회를 해버리면 철회의 효과가 먼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 그래서 소급표가 있다. 그러니까 7월 1일 날한 법률행위를 8월 1일자로 추인해주면 8월 1일부터 유효가 아니라 7월 1일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데 중간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의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그런 자가 있으면 소급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에는 소급표가 배제된다 그런 거고요. 본인의 추인 거절해요. 본인은 적극적으로 추인의 의사 없음을 표시해서 무권대리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게 할수 있는 걸 추인 거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 추인 거절도 추인과 똑같은 방법을 한다. 그래서 추인 거절도 직접 병에게 할 수도 있고 권리관계 승계받은 자가 있으면 그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도 추인 거절할 수 있고 추인 거절에 의해서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버립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무권대리의 상속이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무권대리 상속의 문제는요. 갑의 아들 을이 자기 아버지 부동산을 아버지 허락도 없이 갑의 아들 을이 대리인으로 왔습니다라고 해서 아버지 물건이 30억짜리인데 그 30억짜리를 아버지 몰래 가서 20억에 팔아갖고 온 거예요. 20억에 팔아서 왔습니다. 근데 무권대리가 이거 행위할 때 대리권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아버지가 나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무권대리에 대해서 아버지는 추인권도 있지만 추인 거절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30억짜리 부동산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부동산이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나에게 승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에 팔았답니까? 20억에 팔았다.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버지 거팔 때는 좀 미안하지만 이제 내거 됐는데 30억짜리를 20억에 팔순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꿍꿍이가 생겨난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으니까 재산권만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추인권, 추인 거절권도 모두 승계받았으니까 나는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네가 네 입으로 한 법률 행위를 나중에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너한테 불유리한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그 추인 거절하는 것은 이건 신의칙 위반이다. 네가 팔아먹은 물건 아니야. 그런데 너한테 유리한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상황을 바꾸는 거, 말을 뒤집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신의칙 위반이라서 여기다가 추인 거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추인 거절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 상속의 문제가 그거예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 그래서 을이 대리권 없이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다시 정에게 전매한 후 정에게 전매한 건큰 의미 없습니다.
갑이 사망해서 무권대리인 을이 본인을 상속했대요. 이 무권대리인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할 수 있느냐? 이게 못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을은 갑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135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전전 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 행위가 무권대리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 점유로 인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은의 원칙이나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죠. 사태 바뀌었다고 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이 생겼다라고 해서 말 뒤집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일구연하지 말란 뜻이에요. 신의 측이 반이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 사람이 가서 팔고 이 사람이 사망을 하고 갑이 그 지위를 승계받았다라고 하는데 갑은 직접 법률행위 한 사람 아니죠. 법률행위는 을이 했지 갑이 한건 아니잖아요. 그 갑은 자기 본인 지위에서 추인도 가능하지만 추인거절도 가능하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추인거절하게 되면 무효가 돼서 135조 책임, 즉 손해배상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는 없어요. 갑은 직접 법률행위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에 본인은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러나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승계함으로 무권대리인으로서 135조 책임을 승계하게 된다. 그런데 135조 책임 다 승계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135조 책임 다 승계하는 거 아니에요. 135조 책임이 뭐냐면 본인이 추인 거절에 의해서 무권대리가 무효가 됐을 때 이거 먼저 보면요. 본인이 추인 거절에서 무권대리가 무효로 확정됐다. 그럼 을하고 병만 남잖아요. 그렇죠. 이게 135조인데 본인의 추인 거절로 인해서 무권대리가 무효로 확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갑은 저 법률관계에서 나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빠져나간 거거든요. 빠져나간 거에 대해서 병이 아니 나는 계약을 계약상 권리를 취득하려고 했는데 갑이 추인 거절해버리니까 취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을한테 야 네가 계약을 이행하든가 또는 뭐 해라 손해배상해라라고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권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에 대해서 을은 대리권을 증명하든가 아니면 본인의 추인을 받아오든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대리권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을이 책임을 져야 된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해줘라라고 하면은 계약을 이행해줘야 되고 손해배상해줘라라고 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책임지는 건 아니고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135조 2항에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을이 제한능력자였다, 미성년자였다, 그럼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권대리 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또는 과실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땐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이거는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스스로 입증을 해서 책임을 면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오면 만약에 본인이 무권대리 지위를 상속했는데 여기에 135조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이행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런 얘기인데 이행 책임은 없어요, 이 경우에. 135조 책임 중에서 이행 책임은 없습니다. 뭐만 해주면 되는 거죠? 손해배상만 해주면 되는 거지. 무권대리인 지위에서 이행 책임은 없다. 네, 그리고 이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행해줄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135조 책임을 승계하게 된다라고 할때 135조 책임 밑줄 쭉 거느시고 그 책임에 이행 또는 손해배상 중에서 이행에는 X 표해주면 됩니다. 135조 밑에다 주셔놓고 이행 책임은 없고 손해배상 책임만 있다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됩니다. 또 상대방의 최고권인데 상대방의 최고권은 그 133조가 갑자기 나와 있어요. 그거 보지 마시고 밑에 있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땐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131조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최고. 그래. 최고에 의해서 사람이 최고를 했는데 최고에 의한 얘 확답은 뭐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이 됐든 어떤 확답은 최고에 대한 이 확답은 뭐에다? 발신주의다. 최고에 대한 확답은 발신주의다라고 하는 거요. 예,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철회권유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추인 전까지만이에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선의의 상대방만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예, 맨 밑에 양쪽 가로 3번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나오네요. 135조에.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에, 그래, 증명도 못하고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에, 그는 상대방 선택에 따라, 누구 선택이요? 상대방 선택입니다. 그 상대방 선택 그거 잘 나옵니다.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은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어요. 그런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2항에 보니까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또는 알수 있었을 때 또는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이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예.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책임 발생 요건이 별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책임의 내용, 그맨 밑에 책임의 내용, 무권 대리인은 누구 선택이요? 상대방 선택. 지금 법조문에 설명 다한 겁니다. 상대방 선택에 조차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의 이행에 가름하는 이행이익의 배상이다. 계약이 유효했잖아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 즉 이행 책임이 있으니까 그 손해배상은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손해배상의 범위는 뭐다? 이행이익이다. 이행이익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요. 이때 본인과 무권 대리인 사이의 관계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그 효력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추인 거절해버렸대요. 그러면 본인은 추인이 거절했다. 그럼 무효로 확정시켜버렸으니까 자기가 책임질 일은 없는 거죠. 그럼 을하고 병만 남으니까 을이 갑에게 책임질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추인을 했대요. 본인이 추인을 해서 유효가 돼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에게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손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갑에게 이익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을과 아무런 내부적인 기초관계 없이 을의 행위로 이익을 얻은 자기 때문에 을에게 보수를 지급해주거나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생겨요. 이걸 사무관리라고 하거든요. 사무관리가 성립해요. 근데 갑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럼 을이 그때는 손해배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추인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인한 경우에 본인을 위한 무권대리의 사무관리가 성립하며 고의과실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무권대리인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추인해서 이익이 남았다. 그럼 그 이익 범위 내에서 무권대리인에게 비용이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이걸 사무관리라고 하고요. 또 본인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을의 행위로 손해가 생긴 거니까 불법행위잖아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계약이 무권대리고요. 거의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한번 보시면요.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눠지잖아요. 단독행위는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표시하는데 이때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도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요거 한번 보자고요. 뭐 요거를 뭐 예, 표의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표시하는데 상대방이 있는 경우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 무권대리 쪽으로 보면 무권대리인 을이 의사표시했답니다. 근데 상대방이 있대요. 이러면 모양이 뭐하고 똑같이 생겼죠? 계약의 무권대리하고 똑같이 생겼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니까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요거는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한다.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번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였다라고 하면 무권대리인이 단독행위했는데 상대방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가 돼야 돼요? 무조건 전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대리권도 없는 자가 상대방과 단독행위를 했다.
그럼 그거는 계약과 똑같은 형태니까 계약이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여기다 그냥 적용하게 되는 거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인이 했다? 그럼 그건 무조건 상대방이 없으니까 단독행위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무권대리인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단독행위는 크게 신경 쓸건 없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거 하나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쪽 가로 1번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근데 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신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도 나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신 재단법인 설립행위예요.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무권대리인이 한 경우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밑에다가 줄쳐놓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말이 그렇게 바뀌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우리 협의의 무권대리는 요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사례가 나오면 무조건 재단법인 설립행위로 나올 거란 얘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유유 제포 네 가지예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네 가지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인이 하면 무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말 대신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그 말로 바뀌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자, 그 밑에 이제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150페이지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갑 소유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건데요.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답니다.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추인거절권 행사하면 이건 신의칙 위반이라고 앞에서 얘기했고요.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수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추인은 얘한테도 할수 있고요. 무권대리인에게도 할수 있다 그랬잖아요. 방향이 지금 몇 군데로 나가서 하나, 둘, 세 군데로 나갔죠. 결국은 여기서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게 방향. 그래서 무권대리 쪽은 저 화살표 방향 가지고도 시험에 잘 냅니다. 답 2번이 답이네요. 그다음에 3번. 병의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해야 된다. 모든 추인은 그 무효임을 알고 또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요. 추인이 있었다라고 주장 못하는 거야. 이때 병이 그냥 철회해버리면 철회 효과가 먼저 발생합니다. 만약에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은 을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35조 책임까지 해서 그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무권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협의의 무권대리 끝냈고요. 그 다음에 표현대리 세 가지 유형이요. 이 표현대리 세 가지 유형은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